안녕하십니까. 법구경 법구비유경 제113회차 서길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법구경 제27 봉지품의 13장에서 17장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찬이건 장로 바라보니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를 찾아가서 어떤 일을 단정하다 하고 사문이라고 비구를 합니까 하고 문자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 답을 하셨어요. 그러자 다시 살찬이건 장로가 부처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떤 일을 어질고 현명하다 하고 또 어떤 일을 도가 있다 하고 또한 어떤 일을 계율을 받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개송으로 답을 하셨어요. 소위 인명 비구불언이요 용심 불정 외순 이인이라. 이른바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란 입으로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씀이 순수하지 못하면 겉으로만 유순한 채 할 뿐이다. 어질고 현명한 사람은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씀이 순수한 사람이다 라고 했고요. 위심무위 내행 청어요 자피정멸 시위인명이라. 마음에 아무 만드는 것이 없어서 그 마음의 행이 빨고 텅 비고 이것저것 모두 정멸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어질고 현명하다 하느니라. 어질고 현명한 사람은요, 바로 마음의 행이 맑고 텅 비어서 정멸한 사람이다 라고 했고요. 소위 유도 비구 일물이요 보제 천화 바로 무회 위돈이라. 이른바 도가 있다는 것은 한 사물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두루 구제하고 해침이 없어야 도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도가 있다는 것은요, 모두를 구제하고 해침이 바로 없는 것이다 라고 했고, 개중 불원이요 아행 다성이라. 독정이자 요유 패손이니라. 개를 지키느니 말이 많지 않고 자신의 행실은 성실함이 많다. 선정의 뜻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감정을 끊었기 때문이니라. 개유를 지키는 사람은 말이 없고 선정을 하는 이는 또한 감정을 끊은 상태다라고 했고요. 의해관 막습 범인 사결 미진이요 막는 득탈이라. 마음을 깨달아 편하기를 구하거든 저 범부들과 친하지 마라. 번뇌가 없어지지 않으면 능히 해탈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살찬이건 또 그의 500제자들은 부처님의 개송을 듣고 기뻐하면서 마음이 열려 아라한도를 증득하게 되었어요. 선각위감에서는요, 글자를 알고 경을 보는 것만으로는 원래 깨달을 수가 없나니 글이나 새기고 말뜻이나 풀어보는 것은 오직 탐욕이나 부리고 성냄만 키우며 못된 소견만 더 일으키게 되나니라 하였고요. 또 전등록에서는 말하고 말하지 않음, 또 잠자코 있거나 잠자코 있지 않거나 모두가 옳음이요 모두가 옳지 않음이라. 그대는 어찌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에사이 불교교육방송 법구경 법구비유경 제113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결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대.